요즘 코스메틱 업종에서도 리필 제품이 인기라 저희도 추진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뭐 친환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 좋은 평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이럴 때 이 회사 대표님을 함께 띄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회사와 제품 이미지를 대표님의 캐릭터와 결부시킨 홍보입니다. 조 대리. 아니요. 계속해봐요. 은둔형 CEO가 직원들한테는 편하고 좋지. 근데 재밌게 하려면 간간이 홍길동 컨셉을 섞어주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오늘 밥 왜 이렇게 맛없어? 버럭한 다음에 다음날 특식을 차려서 다음날 특식을 준비해서 배식을 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어서 재미있네요. 또 있습니다. 이번 달을 회식 금지 기간으로 정해놓고 직원들한테 5만 원 상당의 외식 또는 배달 쿠폰을 주는 거야. 뭐 각자 알아서들 맛있는 거 드세요. 모이지 말고 자유롭게. 그거 재밌고 괜찮은데요? 회식 금지라. 조 대리 아이디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기대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본인 아이디어가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했죠. 대표님한테 제대로 인정받았네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나 때문에 뛰는 건 아니고요. 좌심방은 지혜 씨, 우심실은 대표님. 두근두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야. 벌써 품절이야? 네네. 그럼 조금 이따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영 회원님 필적 맞죠? 탐정이세요? 딱 걸렸네. 내일 모레 수업까진 못 기다리겠어요. 오늘 제가 저녁 살게요. 우와. 샤프펜을 다섯 자루나. 아무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점심시간 지나고 바로 품절됐다고 하던데 영업처 돌아다니다가 들리신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네. 솔 있는 남친이에요? 응? 아니야, 센터 회원인데 소림이가 뭐 밥 살 일이 있나 봐. 아까 저분이 미리 다 계산하셨는데? 그래? 뭐 다음에 소림이가 다시 또 사겠지. 남자 되게 멋있는데요? 둘이 완전 잘 어울려요. 지금 먼저 퇴근해라.
네. 어? 너무 맛있는데요? 많이 드세요. 예. 아니, 이런 맛집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응? 여기 나름 되게 유명한 맛집인데? 영원맨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아, 예. 그러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아, 아니, 아니, 무슨 농담을 못하겠어. 너무 모범생 같아요. 아, 예. 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 맞죠. 첫날 갔을 때도 그 장식등 제가 달았잖아요. 아니, 그땐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 저는 필라테스 첫 수업은 전등 다는 건 줄 알았죠. 거짓말. 정말 맛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반칙이에요. 제가 사기로 했는데 미리 계산하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이런 맛집을 알려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래도 안 돼요. 샤프펜을 다섯 자루나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돈이 좀 많은 편이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 이 앞에 맛있는 커피집 있거든요. 아, 제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서요. 아, 그럼 뭐 다른 거라도 드시죠. 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아,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아,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전 여기서 걸어가면 돼요. 네. 김 이사님, 빨리 빨리 옆으로 빨리 넘어가시죠. 네. 네, 더 보겠습니다. 머리 숙이. 집에 와서 제가 뜸 한번 떠드릴게요. 손님도 없는데 지금 마감할까? 좀만 있다가. 친구가 오고 있어서. 친구? 무슨 친구? 남사친? 가능성 있는 남사친. 말 그대로 남자 사람 친구. 내가 소개해준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년이 바람펴서 바로 별거 하다 이혼했어. 내가 얼마나 믿겠냐. 죽여버리고 싶겠다. 죽? 오래간만이다, 장현정. 신무야, 이제야 코빼기네 비치네. 한번 와서 맷줄 좀 올려달라니까. 바쁜 척해서 미안하다. 자, 뇌물. 여기 앉아. 이야, 너답지 않게 카페는 이쁘네. 카페라도 이뻐야지. 넌 얼굴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기는 뭘. 야, 근데 넌 네 재능을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 본업도 가끔 해. 가끔 하면 되겠냐? 열심히 해야지. 니네 회사 매출 장난 아니더라. 광고도 많이 나오고. 야, 근데 너? 김이 생겼다. 야. 우리 회사 제품 열심히 발라봐. 주면서 말을 해라, 주면서. 음료는 뭐로 드릴까요? 우리 조카 아들. 아,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마치 돈 사는 녀석 동기같이 말입니다.
아, 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주세요. 네. 네가 연애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봐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 엄마인 줄 알겠다. 넌 좋은 사람 없냐? 없어? 넌? 있구나. 노 코멘트? 야, 누군지 한번 데려와봐. 아이,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도 돌씨? 아니겠지.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너무 미안해서 싫다. 그럼 빨리 포기하든가.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 헐, 사랑이네. 아우야, 커피만 마시지 말고 더 얘기 좀 해봐. 어? 갈게.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보여줘. 꺼지고 좋지. 크리스마스에 넷이 만나자 아주 같이. 너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라. 어? 팔목에 파스 냄새 이렇게 풀풀 풍기고 되겠냐? 시끄럽고. 너 그 아자 한번 데리고 와봐. 갈게. 어. 가라. 이거 돌팔이 처방 이거 믿어도 되나 모르겠네. 에이, 일단 믿어보시라니까. 뜨거우면 말해요. 바로 옮겨줄게. 어. 수빈아, 이거 사진 하나 찍어봐라. 응. 이거 재밌네, 은근히. 아, 그 남자 멋지던데. 응? 그 내무반 동기. 요즘 짝사랑하나 본데. 잘 됐으면 좋겠어. 무슨 냄새야? 쑥스미야. 좋지. 아무 때나 붙여도 돼? 냉찜질이 나을 때가 있고 온찜질이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나 지금 뜨거운 거 같아. 뜨거운 거 같아. 지금. 오케이. 그냥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가요. 나 요즘 다니는 정형외과 있는데 진짜 친절하고 좋아. 넌 어디가 아파서 가는데? 발목이 좀 아파서요. 너 요즘도 춤추니? 아니요, 그냥 그 운동 삼아서 조금. 지금 춤추는 거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이것들. 요 정도? 팔다리가 따로 노는 것 같죠? 어색해하지 말고 신나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 리듬에 팔다리를 다 맡기세요. 아유, 저 선생님이 휴강을 자주 하셔서 우리가 실력이 줄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락 페스티벌에서 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야죠. 잘하셨어요. 저희가 뭐 줄어들 실력이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 센스가 그냥. 10시, 5시, 6시, 7시. 꼭 그렇게 대받아 쳐야 속이 시원해요? 휴강에서 진도 못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을 뭘 또.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어요? 꼬인 건 그쪽이죠. 손녀가 사기 결혼당한 화풀이를 나한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너 몇 살이니? 뭐? 몇 살이길래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도 몰라? 아니, 이봐요. 어떻게... 남의 안 좋은 소식은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주는 게 예의다.
알았니? 야! 이게 어따 대고 야야야야! 한 번만 더 예의 없이 울면 그땐 안 참는다. 아니 저 언니야! 조심! 앉아 주셨어요? 아니야. 어? 들어가세요. 이영필님. 네. 좀 잘못해. 아 죽겠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와서 대기 시간이 더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더 기다리나. 지우야, 넌 가서 피클 좀 김치냉장고에 넣어줄래? 주방 창문 옆에 뒀는데 햇빛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 아, 들어가서 우리 고모 할머니 잘 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 아, 알았어요. 현정 누나. 뭐라고요? 피클? 응, 피클. 다른 거는? 없어. 잘 넣어. 어? 아이고, 너무 좋아.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세상에. 그 미친 여자가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내가 내일 센터에 말할 거예요. 어? 반을 둘로 나누든지 하자고. 저현정님. 네. 아, 저 김간호사. 나 지금 응급 상황으로 왔는데 나 먼저 보면 안 될까? 선생님이 새치기는 절대 안 된댔어요. 아유, 전 괜찮아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 보세요. 아유, 아니 이렇게 이쁜 사람이 마음도 이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잘 걸으시네. 그러게요. 건우야. 할머니. 다치셨어요? 아유, 넘어졌어. 아유,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엉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치? 응. 제가 좀 볼게요. 여기가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아, 잠시만. 응? 자, 제가 이러면 어때요? 아유, 아주 시원하다. 잠깐 자다 가면 낫겠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맨날 엄살로. 이러면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엄살은 있어. 진짜 아팠어. 예, 진단서 좀 끊어주라. 우리 할머니, 또 어디 가서 아픈 척 사기치려고 그러지? 뭔 소리야, 임마. 물리치료나 받고 가세요. 제가 집에 가서 또 봐드릴게요. 자, 집에 갑시다. 언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고마웠어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다행이에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살펴가세요. 아유, 장현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현정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목이요. 칼질을 계속했는데 반복적으로 해서 그런지 주저부터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현정쌤? 저 김건우예요. 네? 아, 기억 안 나세요? 저 그 예과 1학년 때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부에선 철학을 전공하고 바로 취업해서 해외 명품 브랜드 MD를 했어요.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 인맥도 생겨나고 장학금 받으면서 패션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요. 학위 욕심보단 재밌는 걸 찾아서 했어요. 이 수업도 그럴 거고요. 지난 학기에 수강한 친구가 추천해서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도 패션쇼도 가고 패션화보 촬영 실습도 하나요? 그럼요. 핸드폰으로 패션화보 찍기 있죠? 다들 수업 재밌다는 얘기 듣고 신청했나 봐요. 전 아닌데요.
아, 저는 교수님이 제 이상형 같아서 신청했는데. 뭐야? 그때 그 엉뚱하던 의대생? 네. 와, 오, 많이 변했네. 어, 왜 이렇게 멋있어진 거야? 아, 저 손. 아, 많이 아프세요? 아프지 그럼. 제가 고쳐드릴게요. 수요일에 촬영 일정이 잡혀서요. 촬영 없는 날 편하게 오면 되지.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엄마 두 분이 싸웠잖아. 그런 걸로 위축되면 큰일 못해. 좀 웃고 나가야지. 아빠는 너무 낙천적이야. 엄마들이 왜 싸웠겠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부딪힌 거 아니야. 그걸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아저씨는 철학자 같으세요. 너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지? 왜 자꾸 아저씨라고 불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그대에겐 호하노라. 아빠 진짜 상준이 나온 사고 너무 열심히 봤어. 그럼 촬영 없는 날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거라. 내가 먼저 너희 집으로 갈게. 꼭 네가 먼저 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오늘 가자. 자신 있어? 또 물 뿌리면 바로 기절할래. 헐리우드 액션으로. 파이팅! 고모! 저희 고모님! 상준이가 오늘 저녁에 태주랑 인사드리러 온대요. 저희한테도 와달라고 그랬어요. 수빈 아빠는 간다 그랬고요. 아, 저 어떻게 할까요?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내가 들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아, 뭘 이런 걸 다. 어서 오세요. 저 기억하시죠? 전에 증명사진 찍었던. 네, 기억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엄마랑 할머니는? 아, 할머니가 급체를 하셔서 응급실 가셨어. 그리고 상민이는 친구 만난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고 저 현정 부모는 카페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일단 앉으시죠.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우미자이드 같은 거. 어,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나 오늘은 신김치 지져서 물 말아 먹고 싶다니까. 그건 내일 드시고 오늘은 신메뉴 시식 좀 하자니까요. 집에 갖고 가서 먹으면 되잖아. 손님의 마음으로 매장에서 시식해야죠. 너 오늘은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우리 가족은 엄청 돈독해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지내요. 좋네요. 만약 상준이랑 결혼하게 되면 여기 2층에 같이 살면서. 난 나갈 건데? 잘 됐네요. 아, 저도 직장을 다녀야 돼서 위아래로 도움받으면 좋죠.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받을 생각을 하면 어떡해.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그냥 뭐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가족의 바람이라서요.
아, 그리고 상준이가 수입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해야 돼서 와이프한테 맡기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수.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죠. 생활비, 관리비 같은 것만 나눠서 내고요. 서로의 수입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쿨하시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새 식구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결혼 후 1년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연두색의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난 인사 드리셔야 할 거예요. 저 그 색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드리면 더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도 도령복 입고 아침마다 무난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아세요.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아니에요. 자, 버섯 아보카도 오믈렛 드셔보세요. 아, 형수 너무하네. 엄마가 시켰어요? 깽판 놓으라고? 아니, 어머,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왜 그래? 난 좋은데. 엄마 어디 계세요? 고문의 카페는 안 계시죠? 일어나. 엄마 계신 데로 가자. 어때? 막 괜찮지? 잘 만들었다. 맛있네. 응? 조금만 기다려요. 신메뉴가 하나 더 있어. 어서 오세요. 김건우. 어떻게 온 거야? 시간 날 때 들리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바로 냈죠. 아니, 이게 누구야? 그때 진료 보셨던 우리 막내딸이에요, 제가. 아, 정말요? 여기는 큰딸.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따님들을 너무 미인으로 낳으셨네요. 내가 미인이니까? 나 다니는 병원 닥터. 아, 저는 예전에 교양과목 강의하실 때 장현정 교수님을 좋아했던 학생입니다. 저기야, 엄마 있는 카페. 알아. 나도 한번 가봤잖아. 떨린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야, 어쩜 내가 딱 찍은 사람이 현정이 앞에 제발로 나타나니. 현정 씨랑 사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보통이 아니에요. 김태주가 우리 집안에 속속히 알게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우리랑 연을 끊고서라도 가겠다면 말릴 순 없구나. 엄마! 우리 같이 도망갈까?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어. 어제 전화 받은 사람이 혹시 네가 좋아하는 그분? 오늘도 그냥 가겠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